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인터로조와 K-옥션, 디어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JYP 엔터 이렇게 5가지를 더 주셨고 최진욱 팀장의 픽은 클래시스,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제이시스 메디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궁금하다, 앞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항상 질문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이어가 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 릴레이,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 네, 뭐 실리콘 렌즈 쪽 관련된 회사인데요. 그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고 그때 좀 주가에 한번 반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확률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미국 지역 자체가 워낙 이런 렌즈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좀 진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기존의 이런 제품보다 상당히 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지역에서는 클리어 렌즈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뭐 지난해 이제 영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좀 진출을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내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럽의 전 지역에 좀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컬러 렌즈 시장 굉장히 좀 핫하죠. 특히나 이제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팝이라든지 이런 엔터 쪽이 좀 성장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고루고루 지역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이제 증설을 통해서 이런 수출 물량들을 충분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좋은 FDA 승인 이후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로조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최진욱 팀장님의 여섯 번째는 뭐죠? 네,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준비를 클래시스. 했습니다. 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 4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단기적인 상승세도 꾸준히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금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 같은 경우가 복합시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기 있어서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일전에 좀 이루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로 니들 제품을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좀 마련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일단 좀 4분기에 계속 성수기 부분들이 지금 시즌이 도입을 대인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인증 확대에 따라서 좀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업체 중에 좀 하나이고요. 네. 일단 좀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를 통해서 유통망을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올해 4분기 역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유효한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24년도에 좀 볼륨에 대한 좀 해외 진출 확대 부분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소모품 판매까지도 좀 본격화가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실적적인 추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볼륨어라든지 시링크 부분을 좀 동반 판매에 따라서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좀 단기적인 5일선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까지 함께 설명해주셨어요. 계속 좋은 추세 보여주고 있는 클래시스까지 시청자분들도 지금 댓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K-옥션입니다. K-옥션? K-옥션은 이슈를 보고 좀 접근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이제 STO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한 3, 4거래일 사이에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미술품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MZ세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TO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뭐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이달 중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거래소도 내년부터는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은 수급과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도 지금 연평균이 한 23%씩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벤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옥션과 K옥션이 경매 미술품 경매 쪽에서는 양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서울옥션이 50%, K옥션이 40%로 시장 점유율은 2위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뭐 경매부터 시작해서 이벤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라인업들을 해놨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옥션까지 자세하게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라고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탑이익실현님이 안녕하세요. 이수페타시스 34,000원에 가지고 있는데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내년 초에 좀 AI 신제품 부분들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해당 제품 같은 경우가 MLB 기판의 좀 소재로 좀 공급 단가 상승과 수익성 향상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매수가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폭 그렇게 위쪽에서 잡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34,000원대면은 일단 지금 이제 추가 매수 이제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들은 충분히 좀 존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는 5일선을 이탈을 해주고 라운드를 그리면서 지금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봉세로 보게 되면 한 5일선은 아직까지 좀 위쪽 캔들 위쪽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다고 하게 되면 25,000원에서 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5일선은 지금 라운드를 다시 위쪽으로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5일선은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부근에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26,000원 선까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 이제 비중에 따라서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평단은 확실히 좀 조정이 중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재차 31,000원대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30,000원 언저리까지 좀 내려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부근 때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또 지지가 충분히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돌파까지 좀 수익성 향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질문 주신 탑 이익실현님께 자세하게 저희가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하든지 이제 그 매수 단가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네, 제가 종종 디어유로 좀 소개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네. 아, 이 종목이 참 아쉬운 게, 네. 이전에 이제 SM 쪽에서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매각 사업권의 이슈가 있을 때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주가 뭐 단기간에 한 150% 정도 올랐었던 그쵸.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본업이 좀 성장을 해도 사실 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슈가 있은 지가 벌써 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본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본업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 구독자 수가 뭐 230만 명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255만 명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 경제화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났고요. 아마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 기조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기업의 가치를 계속 높아지고 돈을 버는데 주가가 안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네.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인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이점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 쪽에서는 조인트 벤처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현지 교육 통해서 추가적인 입점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어유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면서 보고 계신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향 디램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삼성향 HBM 수혜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도장이 좀 찍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HBM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디램량으로 인해 가지고 레이저 스텝슬 장비에 대한 시향상까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 테스트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4분기에 수주 가능성 역시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수주 모멘텀을 올해 하반기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 이제 24년도부터 레이저 장비의 좀 매출 성장 역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 역시도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좀 UV 레이저 드릴링 쪽이라든지 HBM 쪽에 대한 매출세가 좀 그렇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좀 HBM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HBM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심이 좀 강하게 몰려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캐파 확대가 계속해서 좀 증달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좀 이오테크니스는 투심이 좀 몰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좀 단기간 실적이 좀 부진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좀 밸류 부분들이 충분히 멀티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외형 성장과 질적 양정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좀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저희도 함께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정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탄력도를 높이고 있는 종목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TSMC 70정이죠. HBM3를 패키징하는 그 라인인데 여기에 이제 램버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전 세계에서 딱 두 기업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그 알고는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찍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HBM 쪽이 조금 조정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IP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 이제 숫자 자체는 좀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속적인 반도체 업황들이 좋아지고 하면은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IP에 대한 로열티가 좋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LPDDR5 요거 속도 빠르게 하는 쪽이나 뭐 PIIP 쪽에서의 이런 IP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향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TSMC 향 이런 생태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24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 기업이 이제 들어왔을 때 매출액이 거의 뭐 한 3~4년 동안 계속 100%씩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HBM 쪽으로 IP로 들어간다면 이 회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 키높이를 좀 맞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기점부터 지금 덴서티 부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좀 북미 진출을 위해서 올해 좀 8월 달에 좀 FDA 승인까지도 좀 취득을 해주면서 현재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3분기 이후로도 4분기까지도 좀 실적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이미 포텐자를 통해서 ODM 계약을 하면서 좀 수익성 향상까지도 좀 해봤던 좀 경험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덴서티 부분들도 충분히 매출 성장에 효과가 충분히 탁월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4분기부터 좀 주력 매출 국가 중에 하나인 좀 일본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일본 쪽까지도 충분히 진출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덴서티 부분들이 있어서는 주력적인 좀 판매 제품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좀 그만큼 지금 시술자의 숫자라든지 뭐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소모품 판매까지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력 제품군의 좀 판매 대수와 그리고 좀 소모품 판매 매출이 같이 좀 동시에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가 좀 이쪽으로 저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을
상한가는 여전히 좀 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5일선과 21선을 지금 맞닥뜨리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현 구간대에서 뭐 오히려 밀리지 않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땡. 수익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멈추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설명 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뭐죠? 네,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사실 이제 음반 판매량에 대한 좀 네. 이런 기조 효과도 있고 중국향에서 이제 공구하는 수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사들에 대한 좀 공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상 이제 기조 효과도 있고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렇게까지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은 이제 이 음원 과 공연이거든요. 공연이 그렇죠. 사실 수익의 거의 꽃인데 그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핑크만 보시더라도 이번에 누적 매출만 해도 3천억 원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콘서트 한번 뛰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의 좀 글로벌적인 이런 IP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콘서트 좋아지게 되면 이제 MD 매출도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가지 키 중에서 지금 하나 정도만 살짝 그 성장폭이 살짝은 좀 변동성이 있다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뭐 비처가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큰 가시화를 나타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실시간을 한번 했을 때 웬만한 보이그룹보다도 훨씬 더 그 스트리밍 이 조회수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이게 잘 되게 됐을 때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런 K-POP이 뿌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진짜 지금 정도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위치다,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엔터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도 하이브도 화이팅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봐야 되는데 마지막 종목 얘기 듣기 전에 질문이 아까 좀 들어와 있어요. 수익 주세용 님이 제이시스 메디칼 아까 설명해 주신 제이시스 메디칼 12,700원에 가지고 계신데 이걸 홀딩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으시답니다. 네네. 일단 12,700원대시면 저는 아직도 좀 안정적인 매수 단가는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홀딩을 해보셔도 되시고 일단 정고 라인이 한 12,900선, 13,000선을 상단을 좀 채널을 돌파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돌파해주게 되면 이제 앞전 정고 라인까지 근접하게 좀 수익성을 보셔도 되신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CS 메디컬 수익주세용님 잘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에 있어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입니다. 네. 일단 지금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 초에 지금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속도를 높여가면서 지금 본격적인 좀 출시 기대감을 지금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그간 외팔형 로봇 시장 좀 주로 이루고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투심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 수요 증대 부분들도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전히 좀 내년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전에 좀 로봇 보급률을 끌어올리고 싶어도 끌어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법 규제 부분들이 좀 워낙 강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보급률이 국내 쪽에서는 좀 많이 끌어오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능형 로봇 쪽에 있어서 법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로봇 보급률을 좀 빠르게 확산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대기업들은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가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는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로봇 테마에 대한 관심도나 뭐 선호도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관심이 꺼졌던 지금 시기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주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JYP를 좀 탑픽으로 JYP 꼽겠고요. 네. 네, 매수 같은 경우는 9만 5천원부터 9만 8천원까지 1차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만원, 2차로 16만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라인은 8만 4천원인데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엔터주 중에 또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탑픽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가로 충분히 매수 관점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한 20만 원 전, 한 1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JYP 엔터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나란히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